아, 먹을 게 좀 더 있으면 깨겠는데. 봐봐봐봐봐봐봐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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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쳐 말어. 비켜봐 비켜봐. 어? 왜 시작하자마자 무서워. 온다. 아, 위에 있어. 아, 더 아까보다 더 힘들어. 아빠. 온다. 안 돼. 위다. 깜짝이야. 앞에 있다. 야. 저리 가. 어서오세요. 옆이 사이코라는 게임입니다. 오! 떼거지로 왔어 여기. 안돼. 으앙! 아! 제발, 빨리, 제발, 빨리, 지금, 됐어. 이건 뭐야? 나 몇 층 가야 돼? 뭐야? 뭔데? 뭔데?
어, 됐다. 왜 못 가? 왜 못 가? 안 돼! 아이고 뭐야! 제 손 잡으세요! 이 밧줄을 잡고 눈을 감아요! 와, 이거 뭐야? 야, 무슨 도트 게임이 이렇게 막 손에 땀 흘리게 하냐?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죠? 저기야, 이제 눈을 떠도 될까요? 더 이상 줄을 잡고 버틸 수가... 진정하자 브라이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젠 네가 해야 될 일은... 잠깐,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건... 진짜 최대한 빨리 여길 빠져나가야 돼. 어떻게 빠져나가는데? 빨리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따라오십시오, 베스트 넥시. 곧 평가서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예? 서두르세요. 마녀가 뒤를 쫓는 중이라고요. 잠깐만요. 그렇게 빨리 가시면... 저 지금 피 상태가 스치기만 해도 죽어요, 지금. 아, 크레딧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지금 먹을 걸 줘, 얘들아. 채치즈. 아, 또 뭐가 와? 어, 물, 물, 물. 아, 지금 물 먹을 때가 아니야. 어, 살았어, 살았어. 와. 아, 저기, 저기, 마녀가, 마녀가. 안심하세요, 베스터넥 씨. 여긴 안전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장소는 신트라코프의 소유가 아닌 다른 건물입니다. 아, 이런. 제가 실례를 했군요. 자기소개도 안 하다니. 마셜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페스 알고 있습니다. 베스터넥 씨. 오늘 아침 베스터넥 씨가 도착한 이후로 줄곧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 못하실 테지만 마녀의 종이에 영혼을 복사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초로 종이를 떨어뜨린 것도 접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죠? 그리고 여긴 어디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 동료들을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우리는 USSR 소속 대원들입니다. USSR! USSR! 신트라코프 혁명연합연항의 연맹의 약자입니다. 연맹이요? 그럼 협회에서 온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 노동위원회에서 파견한 정예요원들입니다. 독점 재벌이 만들어낸 무감각한 거대 기업의 억압으로부터 당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금 갇혀있는 지옥에 대해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스터넥 씨.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는 사실도요.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당신이 짊어진 그 짐을 우리에게도 나눠주길 바랍니다. 지금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당신이 당면한 과업에 필요한 힘을 보탤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가 되었다고는 생각했어요. 내가 게임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리얼리 고맙습니다. 간단한 프리젠테이션이 끝났으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본격적으로 첫날 당신이 느낀 것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는 잠깐 여기 계속 있을게요. 아, 속이 조금 울렁거려서요. 좋습니다. 그럼 그 상태로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스턴 엑시. 본 회사의 느낀 점을 1점에서 5점까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본 회사의 직업 건강 및 안전 조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1점. 이런. 그럼 이번에도 1점에서 5번, 5점 사이의 점수로 말씀해 주세요. 군의 식당이 비치되어 있는 가전제품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가전제품? 가전제품은 멀쩡했잖아요. 5점. 흥미롭군.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내 화장실의 청결 상태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를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이런 젠장!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페스턴 엑시. 하지만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양식부터 갱신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종이 쪼가리에 신경을 쓴다는 건데요? 지금 회사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마녀를 막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 뭐 그런 일 같은 건 없어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베스턴 엑시. 내일 새로운 총 지배인이 임명된다면 분명히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이거를 왜 진지하게 한 거야? 나는 왜 이걸 진지하게 한 거야?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예요? 총 지배인이요? 그러니까 CEO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사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협상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늘 밤 자정 신트라코프의 CEO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당신의 직장 동료 휴고 씨입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도대체 이런 건 누가 결정하는 건데요? 회사 법에 기초한 자동 체계입니다. 법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가 교체되는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CEO가 부당하게 결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질되는 대표의 후임은 바로 다음 직급을 가진 사람이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후임들이 모종의 이유로 전부 실종되는 바람에 빈번히 갱신되었습니다만 딱 한 명 대표의 후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었으니 그게 바로 휴고 씨입니다. 신이시여, 맙소사. 휴고가 대표되는 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돼요. 제발 당신들이 어떻게 좀 해봐요. 죄송합니다. 아니 휴고보다 정말 직급 높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럼 9층에서 일하고 있는 금발 남자는요? 더 높은 층에서 일하니까 더 높은 직급 가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나마 생존해 있는 분들은 휴고 씨의 생일 파티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스페이더 씨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자는 외부 업체에서 하청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발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외적으로 휴고 씨가 대표에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회사 설립 초기에 만들어진 법규입니다. 이런 법규. 바로 신트라 가문의 사람들을 특별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즉 신트라 가문의 혈육이 출두하는 경우 즉시 대표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신트라 가문의 사람들은 전부 죽어... 레이 신트라! 누구요? 지금 당장 돌아가야 돼요. 제 사무실로 가야 된다고요. 하지만 베스턴 엑시, 그렇게 되면 초과 근무입니다만... 제 사무실로 가야만 지금 당장 돌아가게... 헐... 내 머리에 내가 사무실에 있는 건가? 그래, 그냥 다 악몽이었던 거야. 빨리 남은 일을 끝낸 다음에. 바스님? 이건 휴고의 또 다른 장난인가? 그리고 이 플라스틱 칼은
헐. 브라이언. 우와, 저게 단검이었어? 우와, 뭐야? 각성했어? 헐, 뭔 소리야? 아, 내 머리. 난 지금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건가? 안 돼, 내 커피 머신. 안 돼, 나 커피 마셔야 되는데. 평가서 작성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신트라코프에서 좋은 업무 환경이 지속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녀의 종이. 아, 저장해야겠다. 아, 이거 저장하는 거 참 애매한데. 어? 뭐야? 달라졌어, 그림이. 뭐지? 뭐야 이거? 신트라가 신트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전사원들에게 통보합니다. 신트라 코프의 CEO가 휴고 씨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냥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뛰지도 못해. 뭐야? 누가 쿵쿵쿵 했어 지금? 아, 나 뛰지도 못하는데 지금. 내가 아까 얻은 열쇠가 어디 열쇠였지? 방울 뭐야? 어디에 쓰이는 건지는 말을 안 했다.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나? 아, 못 쓰네. 뭐야? 우와! 우와! 나이스! 지금 뭐야? 국수 나이스! 테이프. 어, 저 말 뭐야? 살루트, 바스님. 아, 안녕하세요? 내가 준 임무를 자네가 끝마쳤다고 누군가 말해주더군. 그러니까 다른 층에서 친구를 만들어 오라는 임무 말이야. 뭐... 잘했네, 바스님. 아주 자랑스럽구만.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네. 자네는 그 우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해. 만약 자네의 친구가 위험에 처했다면 주저 말고 돕게.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네가 아는 모든 것을 보이게. 알겠습니다. 말소리. 하여튼 별의별 연기를 다 하니까 그냥 말소리 나오는 것도 제가 하는 건 줄 알고. 안돼.
뭐야? 뭐라 써 있는데? 뭐야? 그러게 말이 본체였나? 이상한 소리야. 주원 귀신 소리잖아. 커피가루. 텅 비었어. 예, 박지인 형님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아, 여기 처음에 왔던 거기구나, 여기가. 여기 런. 도망쳐. 아, 쟤 또 있어. 저 어떡하지? 흥미. 흥미라는 건 투성인데 흥미 있는 건 없어 그랬던 그곳이죠. 그 시초죠, 여기가. 어, 제발 나 뭘 좀 먹게 해줘라, 얘들아. 여기로 도망가자. 말해가죽을 뒤집어 썼다고요? 그럼 끔찍한. 여기로 해서 넘어가 보자. 어, 뭐야? 커튼이 원래 있었나? 커튼이? 야옹이들은 잘도 자는구나. 유령. 마다 카노주노 선세요. 어떻게 간지? 뭐야, 일본 말이야? 이거 원래 일본 게임인가? 해고당하다.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알 수가 없네. 무슨 비디오야 이거. 어이 갑자기. 쟤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쟤를. 저 애벌레를. 뭔가 막고 있대. 이런. 그러면 넘어가서 화장실을 통해서 8층을 가야 되나? 아, 당검? 아, 이거?
다음에 또 만나면 해봐야지. 아니. 젖은 바닥 조심. 마법의 물. 아저씨, 아저씨. 죽음을 두려워하는 선생에게 복수가 찾아왔구나. 그 여자를 봤어요. 누구요? 마녀. 아, 그거 참 유감이라고만. 치즈 한 장 할 텐가? 치즈는 항상 나의 기분을 풀어주는 존재이지. 와,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작정이지? 모르겠어요.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 따위 세상에 없는 기분이에요.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한 순간 모든 것이 고장나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게 제 눈앞에서 말이죠. 무언가 고장났다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 있지. 그게 뭔데요? 다시 고치면 되지.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킬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네. 그리고 자네는 고장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 그렇다면 그 문제의 절반은 이미 해결된 셈이 아닌가? 아저씨 말이 맞아요. 하지만 신트라를 고치기 위해선... 잠깐만. 바로 그거예요. 도시라면 분명 신트라를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고블린 아저씨. 당신은 천재예요. 그러려면 근데 3층을 가야 되잖아. 어, 뭐야, 치즈 하나가 지금 택도 없어. 깡. 여기서 한번 해볼까? 죽어! 어? 뭐야? 내가 누굴까? 어? 내가 어떻게 알아? 뭐야? 케이트? 뭔데? 어, 건너가지도 못하는데? 얼굴에 피 위치 보고 맞춰야 된다고요? 아, 실패한 거야? 실패 아닌데, 실패 아닌데. 근데 뭐 누가 어디가 어디였지? 근데 어디가 어디였지? 누가 어디였지? 우리 이거는 홍익인간의 뜻으로 모두가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있기 어때? 알려주기 있기. 환풍구로 가야 된다고요? 왜? 아니야, 거기 비디오 보는 데밖에 없잖아. 여길 가야지. 여기 가서 위에 뭔데? 어, 여긴 뭐야? 어, 여기 열렸어 여기. 우와, 대박. 대박, 여기 열렸어.
4층은 막혔고. 오, 물 있다, 물. 됐어. 아, 그러면 그 애벌레들을 다 찾아야 되는 거였구나. 찾아서 다 구해줘야 되는 거구나. 에이, 지금 또 뭐야? 나 1층 가게 해주세요, 제발. 어? 신들아. 어, 괴물인 줄 알고 피해 다녔는데 살려줘야 되는 아이들이었어. 어, 예르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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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 아, 그럼 열쇠가 여기 열쇠인가 보다. 그죠? 나이스. 우와. 우와. 아, 이런 거 있으면 뭐하냐고.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없는데 지금. 커피머신도 없어. 그 흔한. 이거 뭐야? 머리를 손에 넣어야지만 시트를 복구시킬 수 있다. 아, 머리 위에 있었잖아. 아, 노유리님 어서오세요. 예, 저 게임도 종종 해요. 어, 지금 이게 신트라예요. 머리 가지러 가야 되네. 어, 테이프. 하여튼 테이프는 징하게 여기저기 숨겨놨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아이, 여기잖아. 로봇이잖아요. 이건 이용할 수 있나? 아, 작동을 안 하는구나, 아예. 그럼 나 어디 가서 음식 만들어 먹냐? 피가 지금 딸핀데. 어, 아, 나 죽어! 이놈들아! 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 노우리님, 저 이거 처음부터 했던 내용은 저기에 있어요. 게임 채널에 따로 올라가 있어요. 어? 내려갈 수도 있나? 어, 내려갈 수 있다. 으! 나 저장 안 했지. 야, 이 정도는, 이 정도 뭐 저장을 해, 싸나이가. 야, 머리 못 줍냐 이거? 아, 갔다 와야 주실 수 있나? 간단하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피 자체가 딸피라서 그래요, 제가. 뭐 이 정도 다시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새로 하면서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요 방법, 그 방법 하나씩 해봐요. 사용. 핫! 핫샷!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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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굴까?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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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제제 제걔 누구야 걔? 그
아 이거 또 막 이름을 다르게 했어. 아 걘데 그 그 우리 같은 사무실 앤데 본명 뭐야? 빠빠빠빠빠빠빠빠 찬스 이 나이에요? 이 나이? 이 나이? 아 노우리님 사연 감사합니다. 이 나이 오케이? 마르타 소사 하면 안 되지. 여긴 다른 이름이잖아. 이 나이 된 거야? 뭐야? 아 뭐야? 아 베베. 베베가 이 나이 베베님 이 나이 두 번 얘기했잖아. 책임 책임. 와. 책임 책임. 안 돼 안 돼. 아 이 나이 두 번이나 얘기해서 되게 막 와 나 믿음이 갔거든요. 어? 아니 내가 책임졌어 내가. 어? 아 나 굉장히 믿었구만. 와 헤이 베베가 이런 식으로 나를 이 나이 두 번 얘기했잖아. 헤이 베베. 어? 여러모로 해보라고요? 아니 싫은데요? 와 저 게임 프로 아닙니다 전혀. 어 그런 기대 절대 하지 마세요. 아 이거 해야 되지. 아니 화 안 났어요. 화났으면 체금 안 걸지. 화나서 체금 걸었으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아 마르타라고? 어? 눈이 마르타야? 소사가? 마르타 맞죠 마르타?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트. 이 나이 손들어. 이 나이 손들어. 그래 내가 제가 소산 건 알았어 진짜. 어 파티장에서 눈 줄줄하는 거 소사만 기억해. 소사만 확실하게 기억해. 네, 다음이 저 위에. 진짜. 그러게 저 유모차가 뭘까?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네요. 아, 이하랑도 얘기해야지. 아저씨 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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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여기로 가서 300초 되게 길다. 헤이 베베 잠들지 마. 자면 안 돼. 살아야 돼. 오 소다 음료. 어 소다 음료. 내게 강 같은 소다. 내게 강 같은 콜라. 아 뭐야 그래도 못 뛰어. 여기 하나 있었는데 근처에. 20 크레딧.
콜라가 얼마나 힘이 나는데 그 차고 조금 채워지냐. 됐다. 입! 입이 누구예요? 입이 누구야? 나 이제 다시 하게 하면 안 돼. 입이 누구야, 입? 이리나? 이리나, 이리나? 제나? 어, 왜 말 틀려? 아, 왜 말이 틀린데? 아, 누구야? 누군데? 입 누군데? 제나야, 이리나야. 제나는 정원에 있대요. 그래, 숨녀울림을 믿어봅시다. 여기서 틀리면, 틀린 사람이 이제 손들고 있어야 돼. 어? 나 이리나 갑니다. 이리나가 맞다. 그럼 서랑님이 이제 손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리나. 나이스, 서랑이. 이리 와. 지금 간다. 얄짤 없으심이야. 서랑님. 제 나를 나한테 알려줘? 그래서, 어, 서바이벌 책임이야. 자, 300초 후에 만납시다, 우리. 얄짤 없어, 얄짤 없어. 왜냐, 이건 지금 스포 찬스라서 제대로 된 스포만이 허용되는 거야. 제대로 된 스포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 아니야, 아니야, 조용히 있으면 안 돼.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책임. 아니, 조용히 있으면 강퇴, 강퇴. 말 안 하면 강퇴시켜. 재밌잖아요, 이왕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그러면 치즈를 먼저 먹고 갈까? 아니면 밑에 2층을 먼저 가야 되나? 치즈만이라도 먼저 먹고 갑시다, 우리. 페널티만 가득해. 아! 어, 깜짝이야. 와. 아니, 물은 나중에 나 저기 커피 타 마시려고. 아, 빵도 있는데. 빵이랑 치즈랑 하면은 샌드위치 되면 더 에너지 많이 차는데. 어떡하지? 그냥 치즈 먹어요? 아, 아까운데. 빵이랑 같이 먹으면 꿀맛인데. 됐어. 아, 그래. 이렇게 뛰기라도 하자. 아, 그래. 이러면 됐어. 그래, 이렇게 뛰기라도 하자. 아, 여기 위에 있었잖아. 아, 위에 또 있었지, 있었지. 예. 얘가 누구라고요? 얼굴. 얼굴 찢어진 사람. 말론? 제나 말론? 300초 안 지났어? 베베님 왜 말 없어? 이 사람 삐졌나? 제나? 잠깐만, 일단 제나 갑니다. 오케이. 아니야, 우리 헤이 베베가 그런 걸로 그럴 리가 없어. 줘봐. 말은 이제 말했다. 기분 안 좋은 것 같아.
기분 좋았으면 헷! 딱 책은 풀리면 헷! 했을 텐데 기분 안 좋으니까 가만히 있잖아, 말 안 하고. 조심해야 돼. 몸살해야 돼. 조심해, 조심해. 아니야, 저 햇은 지금 내가 얘기해서 그냥 해준 거야. 아, 빵. 여기서 이쯤에서 저장 한번. 종이 한 장밖에 없어. 아껴야 돼. 아, 종이 한 장밖에 없는데? 아끼고 싶은데? 에너지도 찾겠다. 어? 우리 이걸로 죽여버리지 뭐. 죽일 수 있나 이걸로? 아, 일단 3층 가자. 캔디바 하나 먹지 뭐. 깨질 거. 어, 잡았다 요놈. 잡았다. 잡았다 요놈. 야, 내가 더 빠른디? 아까는 내가 걸어가서 널 못 잡았지만. 뭐야, 반응이 없네. 똑같네. 기둘려, 기둘려. 아, 여기는 안 죽으니까. 나는 아무도 책은 못 걸지롱. 치즈 또 먹었지롱. 더빙 금지 300초? 아, 진짜? 원해요? 펜은 그리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오. 아, 여기서 저장하면 되겠다. 아, 책은, 아, 책은 풀리셨구나. 축하드립니다. 짜릿하죠? 아, 저장을 해 마로. 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응? 아, 깨질 거 그냥 치즈 한 장 더 먹지 뭐. 에이, 안 죽어요. 이 정도면 이제 쌩쌩허여요. 예. 이제 나는 쌩쌩허니께요. 내려가 볼랍니다. 저 있네. 저놈 새끼. 스파이더마인. 아, 잠깐, 나 지금 1층 갈 필요가 없잖아. 다시 5층 가야 되잖아. 중요한 건. 아까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1층을 그렇게 고집했지만 지금 난 신트라. 애증해 지금. 사랑해요. 아,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진짜 부품이 필요하다. 아, 컴퓨터 안에 있는 그래픽 쪼가리는 필요 없다. 이런 젠장. 와, 그냥 머리를 찾아야 된다.
아, 당이 불었네. 아야야. 어쨌든 내려가야 되네.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일단 밑에서부터 한번 쓱 훑어봅시다요. 스파이더맨 어디 갔어? 아, 저 시키 저거. 지금이니? 지금이니? 어? 야! 야! 아니,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였다니까? 진짜? 안 움직였어. 저장 안 했구나. 아, 나 저장 안 했구나. 아, 아, 저장 안 했구나. 아니,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설마 죽을까 했지. 내가 아 이거 참 다음에 여기까지 깨갖고 올게 그럼. 아니야 아니야 한 번 더 도전 한 번 더 도전.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한 장밖에 없는데 저것도 아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쟤한테 죽을 저렇게 죽을 줄 알았냐고. 솔직히 자체 책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임무를 전해 끝만 찾다가 누군가 말해주던 그러니까 다른 층에서 친구를 만들어 오는 임무 말이야. 랄랄랄라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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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성?